네,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부터 시장에서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변화했습니다.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와 변압기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면서 부족할 거다. 전력 자체가 부족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신고가 기록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 STO 섹터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장 초반에는 또 의사들의 이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비대면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로봇 관련주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수 안에서 시장에 자금이 계속 좀 이동하고 흘러다니면서 주도주도 급변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강민 전문가가 지난주 마지막 출연 때 제안했던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갭상승으로 16% 넘게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공략주들 오늘 한번 수익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가 그동안 제안했던 종목들 함께 만나보면서 오늘 장 출발하시죠. 네, 실전 공략주 현황 확인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한 10차례 정도 출연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난 상황이고요. 두 자릿수 미만의 수익 종목은 저희가 화면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직접 나눠볼게요. 강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덴티움 오늘 추가 전략 나가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교육할 때 그때 이제 초반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초반에 조금 상반된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0.9%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게 오전 초반에는 양봉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으로 이제 장중에는 0.3%대까지 올라갔었지만 자, 지금은 이제 윗꼬리 캔들로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 PBR 관심도 많고 다양한 이제 섹터들을 이제 봐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잠깐 준비를 했지만 2차 전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포함해서 많은 이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1일 날 나왔던 2월 달의 수출입 동향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14번째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여기 뭐 확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마지막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18.7% 이제 증감률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낙폭 가되고 빈집에 대해서 좀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좀 공략을 한다면은 그나마 또 2차 전지가 메리트 있어서 제가 2월 달에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사이클상 워낙 지금 AI에 대한 붐이 크고 또한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지금 어제도 말씀을 뭐 좀 뭐 많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 비트코인을 또 채굴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 AI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반도체나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나와서 추가 랠리가 좀 나왔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게 좀 아쉬운 게 자, 그런 부분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증감률이 66.7%로 상당히 많은 폭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더 치고 가려면 또 한 번에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이 위원들이 발언이 앞두고 있죠. 이게 어떤 발언이 있을까? 자, 시장에서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심리를 자꾸 죽이는
네,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런 발언들에 대한 우려가 미리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의 수급 이동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코스피를 보셨을 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몇 퍼센트 내려간다. 그다음에 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포커스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제 2694포인트를 이전 고점을 반드시 이 돌파라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못 돌파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교육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항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많았던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거래가 많았던 이 부분에 저가 라인을 이탈만 안 한다면은 아직까지 흐름은 살아있다 보셔도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도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크게 가진 않을 것이다. 시장이 상승은 하지만 크게 가지 않고 좀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템포를 좀 낮춰서 매수하는 이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어제 하셨던 부분이 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고점을 또 돌파를 못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되면은 실망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에서 이거 갈 때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가니까 여러분들 차익 매도라든지 또는 현금화하려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거래가 동반되었던 최근에 이 저가 라인을 자 여기 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850포인트예요. 850포인트가 이탈하지 않으면 전체 흐름은 깨지지 않지만 지금 이전 고점 돌파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적극적인 베팅보다도 조금 관망하면서 종목을 매수를 바로 한다기보다 뭔가 찾는다. 네, 찾는 흐름들을 조금 가지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관심 종목들 좀 준비를 했었는데 자 개별적으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요. 기타 종목들이 뭐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강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넘나들면서 이 대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방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며칠 동안 양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14,000원대까지도 매물 때 구간을 봤을 때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뭐 대아제약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특징주는 바로 이제 로봇주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AI에 대해서 앞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준비할 때 그냥 AI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그냥 공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을 좀 쓰임새 있게 좀 활용하겠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나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 크게 안 깨지고 있고 지금 자리를 뭔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나와줬을 때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붙잡고 있지 않을까. 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로봇주 중에서 조금 그나마 괜찮은 게 T로보틱스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2월 20일 날 이 방송에서 이 로봇 가운데서 2차 전지 아까 수출 증감률 보여드렸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로봇에 대해서 이송하는 자 그런 포인트가 또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 지금 오늘 같은 거래가 동반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시장이 만약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많이 빠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빠졌을 때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배당을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주사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업은행, 대신증권, 뭐 하나, KT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준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당주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세를 공략을 한다면은
확신이 가는 것은 지금 배당밖에 없다. 그러면 지주사 또는 이제 저 PBR 관련된 것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지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좀 강하게 뭐 상장 폐지까지 요건에 못 맞추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강하게 좀 어필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ETF가 나왔다는 것은 이 펀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 종목들 만약에 시장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가 유효한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관심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수는 전고점 돌파 여부는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 이런 가운데서 추세 매매 지속을 해야 되겠죠. 추세를 돌린 종목들 오늘도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와 방송 외시간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메시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1시간 동안만 열어두니까요. 스마트폰 가져오셔서 QR코드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스캔하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고요. 문자메시지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내용 강민이라고 전문가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는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니까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설정되어 있습니다. 1278 숫자 네 자리로 설정해뒀으니까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관심 종목도 많이 주셨어요. 배당이 높은 밸류업 관련주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고 뭐 AI가 화두니까요. AI 반도체뿐 아니라 AI와 결합한 로봇주, 우리 저저번 주에 나갔던 T로보틱스까지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략주 소개받기까지 달려보기 전에 우리 추세 매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부터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추세 매매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번 더 또 교육을 맡은 또 강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식을 하는 이유. 수익을 나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수익을 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좀 검증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가장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가장 이제 적합하고 초보자들 분들 또는 어떠한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심리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캔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추세 매매라는 거죠. 이 추세 매매의 창시자라고 보실 수 있는 이 제시 리보모어라는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분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장세는 우리가 강세장도 아니고 약세장도 아니고 바로 추세다. 자,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떤 모양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은 지나친 내용 중심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뭐 T로보틱스라든지 뭐 2차전지에 관련된 많은 내용과 많은 재료나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실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향성이 적합하게 몰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감망만 하느냐 자 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여러분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나 차트나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뉴스나 뭐 이런 재료 매매 자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좋아서 앞으로 갈 건데 주가가 빠지네? 그래도 이건 더 갈 것 같아. 이런 내용들만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은 당연히 이 종목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수익 내려고 종목을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종목을 자꾸 계속 탐구를 하게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추가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호재나 악재나 주관적인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했던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게 이거예요. 어떤 주식이 오늘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변압기,
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AI 수요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는 것만 아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거나 근데 뭐 두 달이나 뭐 한 달이 지났을 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의 종목에는 여러분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부각이 되면은 호재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악재가 부각이 되면은 호재가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재 때문에 오히려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바로 심리가 전환되다.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흐름이 깨졌다.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흐름에 대한 키워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캔들 모양. 자, 이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누군가는 매도보다 매수세가 더 몰려서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수 심리가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런 캔들이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자, 그리고 내가 이 데드라인,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가 매수가 이만큼 몰렸는데 뒤에 이제 제가 오늘 초보자분들 위해서 뭔가 이제 종목을 샀을 때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 갑작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대응을 좀 잡아내고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캔들에 대한 부분과 시장을 뭔가 객관적으로 종목을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중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런 추세 매매를 미인대회라고 많이 해요. 미스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이제 대표 주자, 내가 이제 선호하는 그 주자를 이제 보기보다도 아무래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위원과 청중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 메이저 중요한 역할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이제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비유로 한다면 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추세 매매는 딱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상승 추세, 소위 말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저가를 안 깨지고 뭔가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상승 추세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게 주추세고요. 자, 여기서 하락하는 게 이제 보조 추세인데 보조 추세를 눌림목이라고 흔히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승 추세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흐름이 깨졌다 보기보다도 이전 고점을 못 넘어서 약간 좀 안타까울 뿐이지 전체적인 방향성은 완전히 뭐 박살나는 장이다 이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나왔다가 어떤 흐름을 좀 지지하고 흐름을 또 다시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빠질 때마다 뭔가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흔히 많이 하죠. 자, 그러면서 주식이 마이너스 나오고 결국엔 장기 투자하고 물려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항상 종목 상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아셔도 아, 이 종목 비중이라도 조금 축소해야 되겠네. 흐름이 깨지고 있네. 더 이상 추가는 안 되겠네. 나중에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전환이 되는 초기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더 빠른 수익과 많은 수익과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세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나와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하락하는 게 주추세고요. 자 보조 추세는 상승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상승이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간다. 드디어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만이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을 때만이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저점 이탈도 아니고 고점 이제 돌파도 아닌 지금 이제 딱 지수 상황이에요. 지수가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자꾸 애매하게 가고 있는데 저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고점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딱 횡보 추세인데 시장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예요. 여기까지 하락 추세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잠깐 여기 사서 여기 파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좀 큰 수익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 흐름에 대해서 뭔가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잘 버티면서 좀 꾸준하게 수익 나오고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초기에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더라. 자, 그래서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자, 28일이죠. 2월 제가 마지막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덴티움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제가 장하게 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이제 임플란트 중국에 대해서 소비가 이제 앞으로 양해도 개최가 되고 모멘텀이 충분히 많고 덴티움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 30% 대까지도 육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내용들 설명드렸는데 자,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래. 자, 그래서 좋다 이거 좋은 내용인데 추세가 전환되었냐 안 했냐 봤을 때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계속 빠지네.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 또 빠지고 잠깐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손을 대면은 마이너스 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회복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전 왔을 때 본전 매도하는 거 그게 보통 대부분의 이 청중들의 심리라는 거죠. 수익을 못 내는 원인은 대부분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에서 이제 거래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요? 요날 방송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하루 만에 16% 가까이 상승폭이 나와줬다는 거죠.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전 지금 11시 방송인데 오후에 그냥 아무 자리에 매수를 해도 그냥 10% 이상, 15% 이상의 수익룸이 나고 지금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데 자,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거래가 동반되었던 부분 항상 찾으세요. 거래량을 체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캔들도 중요한데 이게 음봉인데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거나 자, 양봉인데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었거나 완전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장대양봉에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서 저점을 하나 딱 그으세요. 장대양봉 나왔던 이 저가 라인을 항상 체크를 했을 때 여기 흐름이 안 깨지면은 절대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흐름이 깨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좀 인지를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손실 볼 것들을 아 여기까지 좀 기다려보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노려봐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신다면은 충분히 마이너스 날 것을 좀 플러스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 좀 캐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뒤에도 나올 거예요. 자,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인데 제가 항상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뒤에 나오지만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이제 2월 달 초에 저점 이제 상승하는 초반에 말씀드리고 수익이 제일 많이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뒤에 나오지만 어제 상당한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장주들을 발견하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로봇주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제쳐두고 오늘 이제 8%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이 당일날 이제 오늘 당일날 11%까지 상승이 나와졌다는 거죠. 20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T로보틱스 여기서 이게 지금 뭐 보시는 게 주봉입니다. 주봉 캔들을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가 많이 터졌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이 저가 라인만 이탈 안 하면은 제가 방송하고 다음 날에 T로보틱스 한 2% 3%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내리막을 갔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방송을 좀 들으셨다면은 아 거래가 동반되었던 저가 라인은 안 깨지면은 조금 버텨봐도 되는데 깨지면은 뭐 손절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 부분을 잘 버틴 분들은 아 이렇게 T로보틱스 수익이 전환되고 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 자랑한다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뭐 60%도 있고 30%도 있지만 자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떠한 종목이 나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륨상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승률이 높은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계속 평생 동안 한 종목을 매수할 게 아니라 이 종목도 매수하고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2차전지 다양한 종목들 앞으로 매수할 텐데
이 종목 중에 대장주나 수익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것들, 흐름이 가장 먼저 전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샀을 때 손실 볼 수도 있지만 승률이 높은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 다른 이제 이데일리 종목 상담 119에 출연을 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많은 승률을 92%라는 승률을 좀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해에도 제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 2월 13일까지, 14일까지 뭐 수익률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요기간이 그렇게 많지, 길지가 않아요. 일주일 뭐 많이 이렇게 했는데, 자, 다음 걸 보시면은, 자, 이 아까 방금 보셨던 것들, 보유기간이 점점 늘어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더더 늘어난다. 추세 매매가 강점이 뭐냐면은, 추세가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돌파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좀 많이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 뭐 포함된 것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도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마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PBR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로봇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하기보다 저는 이런 추세 매매를 하면서 승률이 전체적으로 높고, 최근에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덴티움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기술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많이 입장해 주시고, 자, 이거 이제 제가 2월 달 수익 현황인데, 이 17개의 종목이 나갔지만 8개가 두 자리 숫자다. 자, 보유 기간이 길어질 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아, 추세 매매의 강점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 또 이제 아가방 컴퍼니부터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잠깐 이제 또 우리 아나운서분한테 연결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시황 그리고 종목별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단톡방에 참여코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참여코드를 꼭 아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1278 숫자 네 자리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만 이 참여코드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시기 바라고, 또 입장 오픈 시간 역시 저희 방송 시간인 11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때 들어오셔야 단톡방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을 줄 아시는 분은 여기 나가는 네모난 박스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공식 번호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름 강민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URL을 직접 전송해드리고요. 참여 코드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강민 전문가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정규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른 날도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계속해서 아가방 컴퍼니도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고요. 추가 전략도 받아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자, 2월 6일 날부터 제가 또 방송 이제 처음 방송했던 게 아가방 컴퍼니였고, 지금 이제 현재 34%.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셨을 때 제가 요날 이제 방송했어요. 또 마침 또 음봉이었습니다. 이제 추세가 딱 전환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계속 물타기 했다면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평균 단가 이 정도 되고 본전 와서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샀어. 근데 물렸다고 가정할게요. 물렸다고 가정하면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라도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여기가 좀 정석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추가 매수만 잠깐 했을 뿐인데 빠르게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자,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 여기 추세선 있죠? 고점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점이 여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점, 그 다음에 최저점을 항상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서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자, 이렇게 일자로 이제 직시선으로 그어야 되는데,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아까 합리적인, 가장 이제 이상적이고 확률이 높은 배팅, 자, 눌렀다가,
자, 저점과 고점이 형성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에 대해서 힘을 확실하게 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신이 드는, 시장에서 좀 확신이 드는, 자, 그런 시그널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 사든 어떻게든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수페타시스. 어제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은 2월 7일 날, 자, 두 번째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28% 가까이 상승이고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봤을 때 고점을 항상 파악하고 저점 파악하고 일직선을 딱 그었을 때 추세가 이제 전환되었을 때 방송했던 시점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추세가 돌파할 때 중요한 거예요. 추세 돌파할 때의 저가 라인을 안 깨지면은 흐름이 안 깨졌다고 보통 판단하는데, 여기서 한 4일 만에 이런 이제 10% 넘는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데 흐름이 안 깨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의 저가 라인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안 깨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런 박스권 안에 고점 돌파도 아닌 저점 이탈도 아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추세 중에서 이건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행보하고 있는데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넘어준다면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전 고점 이제 한 번, 두 번 못 넘었는데,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고점을 두 번, 세 번, 심지어 여기까지 합치면은 세 번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가 이전보다 많이 터져준다면은 강력한 상승이 한 방 나와줄 수 있고,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수페타시스 이거 돌파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단 하루 만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줬었죠. 자, 이런 부분들 한미 반도체도 좋고 이수페타시스도 좋고 그냥 종목이 중요하다, HBM이다, AI 가속기다,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이런 심리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은 반드시 좀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가 리튬이 바닥이다 뭐 했다라는 부분을 제일 사실상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을 본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봤던 것은 리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더 이상의 이렇게 추가 하락이 안 나오는, 리튬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완전히 이제 차트가 거의 일치했었는데 더 이상 하방에 대한 부분 경직성 유지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리튬과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빠르게 수익성 올라올 수 있는 거 양극재지 않는가. 양극재 중에서 흐름을 먼저 잡는 거, 뭐 에스코프로 BM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요날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 자꾸 사면은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자, 하락을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하락이 멈추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거래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센스가 있다면은, 자,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은 자, 이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좀 알려드렸던 팁이 있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던 부분이 여기가 저가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가 또 많이 동반되었던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자, 이런 저가 라인을 이탈 안 하는지만 잘 체크한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주가가 잠깐 빠질 뻔 했다가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죠.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더라도 거래가 터졌던 저가를 계속해서 안 깨지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은 이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 상승 흐름에 맞춰서 보유하신다면은, 아, 이거 팔아야 돼? 아니면 들고 와야 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해답을 시원하게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보자용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강력한 한방이죠. 강력한 한방. 요건 이제 블라인드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네페스아크입니다. 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60% 넘는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빠르게 접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점이 여기 있고 최저점이 있을 때, 자, 추세가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단기적인 추세를 조금 빠르게 손절가를 대신 빠르게 잡는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제가 방송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추세가 넘었을 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여기서 사서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서 많은 수익이 나지만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었고 이런 시점에 사면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속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가진다면 확실하게 추세가 넘었을 때 보는 게 유리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텔레칩스는 일단 똑같이 추세 전환하고 바로 갔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텔레칩스 하나 팁 하나를 드리면은 거래가 동반되었습니다. 거래가 동반된 당일날 급등했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면 일단은 10중 8구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다음 날에 이 거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은데 이 거래 깨졌죠? 깨지면은 일단은 주가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거래가 터졌던 저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은 자, 이런 부분 텔레칩스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아,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엄청난 수익이 방송에서 여기에서 그래도 수익인데 아, 여기서 좀 수익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소재 쪽인데 마찬가지죠. 바로 다음 날에 방송하고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 거래가 터졌던 부분에 저가 이탈 안 하니까 자, 지금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한층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월에도 이런 2월 달에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제 방송에서 얘기 다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도 있고 충분히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간다면 와, 이렇게 승률이 상당히 중요하고 높구나라는 부분. 수익률은 여러분들 뭐 60몇 프로, 30몇 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 구간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야지 내가 전체 계좌에 수익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 사서 종목 수익을 뭐 바라봐서 뭐 쇼핑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좌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한 종목 사고 두 종목 사고 세 종목 사는데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수익 구조가 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전체 계좌에 아 지금 내가 주식을 수익 내고 할 만하구나라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자, 3월에도 이 승률을 높이고 싶다면은 바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우리가 싸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종목이 하락할 때 빠졌다고 해서 싸다 그냥 주워 담을 것이 아니라 하락을 멈췄을 때 추세를 돌릴 때 사는 것도 시간을 많이 아끼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매매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매매법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 전문가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노란톡방의 입장에서 함께 해보세요.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듯이 찍어서 스캔을 해서 나타나는 URL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할 때 1278 저희가 입장 코드는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죠.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시되 전문가 이름 강민 두 글자는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URL과 참여 코드를 다시 한번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이제 선물도 나갑니다. 드디어 USB가 준비가 됐죠, 전문가님. 여기 뭐가 들어있나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이 USB 같은 경우에는 탑시크릿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나갈 때 뭔가 이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옷을,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총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거 차트 설정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매매를 하는 거냐. 투자를 하는 거 아까 전에 배당이 말씀드렸죠. 배당은 투자입니다. 배당은 뭐 하루 뭐 2% 3% 단타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거다. 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투자는 투자. 매매는 매매. 자, 거기 관련해서 지금 뒤에 이제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자, 이 USB를 받아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 설정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매매면 매매 차트 설정법, 그 다음에 투자면 투자 설정법, 재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이제 이 세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뷰, 외국인 기관이 어떤 얼마만큼 매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가, 고가, 그다음에 그런 이제 전체적인 볼륨을 어떤 식으로 좀 설정해 두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상 이 검색식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식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권장드리는 것은 기초부터 추세 매매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이해만 된다면은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범주를 찾아주는 것이 뭐 치트키처럼 이 상승하는 것들을 다 잡아주는 게 아닌 거죠. 오전에 상승했는데 오후에 이제 상승했던 것들이 빠지면서 그런 것들도 포착되는 게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 USB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 많이 선물 받아 가시면은 상당히 앞으로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매해 죽을 때까지 좋은 팁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USB에 무료로 차트 설정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라면 HTS 다르기가 까다로우실 테니까 무료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 그리고 히든 종목들 복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 추세 매매라는 걸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슈 분석 내용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민 전문가님 다시 나와 주시죠. 네, 추세 매매 여러분들 기본 법칙 그냥 뭐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재료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 다 반영되고 투자 심리 반영되는 게 다 차트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한 기본 법칙 중에 1번 시장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반영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이 어떻다. 네, 오늘 뭐 2차전지 시장이 어떻다. 그다음에 뭐 로봇 시장이 어떻다. 자, 이런 부분들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반영되고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의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 추세, 일정한 방향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방향. 좋은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 이게 안 좋은 심리가 하고 있다. 하락 추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대 심리도 있고 약간의 이제 중립적인 부분, 중립 기여를 밟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이제 행보 추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일정한 방향을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이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부분 오늘 1,000원 올랐다. 2,000원 올랐다. 자, 그런 것들은 시장에 나오는 모든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리전에 능숙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2차전지 2월 7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 드리기 전에 이런 뉴스들이 사실상은 뭐 어느 정도 흘러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뭔가 상승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기보다도 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감산한데 세계 1위 리튬 업체 엘버말이랑 강산업체 스위스 글렌코어가 이제 지금이 바닥이다. 근거는 뭐냐? 손실본 강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들이 계속 손실만 보기 위해서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감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인위적으로 공급이 축소가 되겠죠. 공급이 축소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가격 상승이 전이가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니켈 가격이 추락하고 리튬이 추락했지만 더 이상은 안 빠진다는 부분은 더 이상에 대한 손실 안 보고요. 감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액션이 나와주는 부분을 그냥 이제 내용 보고 뉴스 보고 한다? 아니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뭐 뒤에도 나오지만 니켈 값이 최대 이제 7개월 만에 상승폭이 나와줬었고 이러한 부분은 가격의 움직임이 추세를 이룬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모양을 봐야 된다. 모양이나 캔들을 봐야 된다,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단어들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리튬이 올라가는지 니켈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니켈 보니까 정말 이렇게 추세가 정말 이제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는데 자, 그래프로 생긴 것들 추세 다 연결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가파르게 돌파해야죠. 이전 고점 돌파했다. 아, 이제 진짜 니켈이 진짜 가는구나, 가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최소한 크게 안 나오겠구나. 2차전이 지금 막 급락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올라오는 것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금량이라든지 뭐 기타 리튬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의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먼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뒤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뒤에 제가 나오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종목인지 딱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로봇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렌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용이야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작동하는 성능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 AI, 챗GPT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가 나오면서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고점 여기가 있고 저점인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1차 상승이 한번 나와줬다가 눌림목이 좀 크게 나와줬죠.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저가 라인 이탈 안 하고 한 번 더 고점 돌파했다가 지금 또 한 번 시세가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어서 이렌시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교육했던 것처럼 이 장대양봉, 이건 주봉인데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셨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이 저가 라인은 이탈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주가 좀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메리트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또 소형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하게 가는 것보다 개별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클라우드웍스라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여기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 못했다가 밀렸는데 다시금 뭔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고 추세가 전환되었다가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5만 원대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좀 개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시세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좀 주의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라인드 종목을 항상 가지고 오죠. 로봇에 대한 부분 똑같이 또 가지고 왔는데 AI 로봇 관련된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고 로봇 자동화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전지 회사들이 증설할 때 아까 2차전지 성장률 증감률 많이 보셨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증설했을 때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추세가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지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한다? 바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하고 같이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지 안 해볼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는 노란톡방에서 종목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도 또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강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